근데 이제 그 집에서 되게 부자 됐어요. 그 집에 사는데 막 재물이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렵게 돈을 짓고 그 집에서 살았는데 막 부자가 됐어. 부자가 돼서 딴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운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지. 여러 가지들 방법들이. 그 방법은 꼭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건 안 알려드릴 거예요. 아, 네네. 네, 네. 그다음, 네, 그건 비밀이고요. 안녕하세요.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숙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오늘은 이상을 하는 질문을 들고 왔는데 운적으로 봤을 때 뭐 옮기는 순서라든지 뭘 먼저 갖다 놔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저는 그래요. 그 새 집 짓고 3년, 새 사람 두라 3년. 이 말이 참 귓속에 좀 아른아른하거든요. 이사를 가실 때 이사 잘못 가셔서 우환과 재산을 많이 잃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. 첫 번째 방위를 잘 보셔야 돼. 근데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삼살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삼살방보다 더 무서운 게 상문방이에요. 올해는 이제 북방이 상문방, 삼살방, 대장군방 다 들어있어요. 이런 데로 가면 진짜 이거는 착, 말 그대로 이런 말 표현하면 진짜 죽으러 가는 겁니다. 망하러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문방은 꼭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. 상문방으로 이사 가시면 말 그대로 누가 죽든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사경을 헤매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항상 삼살방, 상문방은 꼭 보고 이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것을 막으시려면, 자, 아빠, 아들, 아니면 엄마 이렇게 사신다. 뭐 딸도 있다. 그러면은 아빠 수저, 숟가락, 젓가락, 아빠 밥그릇, 아빠 국그릇, 집안에 딱 압력밥솥은 있잖아요. 미리 손 없는 날 갖다 놓으시고 이사를 가시면 좋습니다. 아니면은 이사 가는 날 맨 먼저 안고 들어가셔도 됩니다. 밥솥을? 예, 밥솥하고 아빠 숟가락, 밥그릇. 왜냐하면 양가가 다 잘 돼서 대주가 잘 돼야 집안이 모든 일들이 편안하잖아요. 그 다음에 새 집을 짓고 이사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부부지간에 싸움이 없어야 되고 아이들의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. 저만의 아는 방법, 간단한 방법 하나는 일러드릴게요. 계란에다가 식구 수대로 빨간 글씨로 이름을 다 쓰세요. 아니, 하나다가. 예, 그렇게 하시면서 이사를 가시는데, 문, 현관문 열어놓고, 계란 놓고, 바가지를 엎어놓고, 왼발로 그냥 탁 밟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. 깨지려요? 예. 플라스틱 깨지고, 계란도 깨지거든요. 그 깨지는 소리에 나쁜 것이 다 물러갑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좋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은, 반대로, 이사하는 날, 혹은 이사 갈 때,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근데 이제 그 집에서 되게 부자 됐어요. 그 집에 사는데 막 재물이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렵게 돈을 짓고 그 집에서 살았는데 막 부자가 됐어. 부자가 돼서 딴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운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지. 여러 가지들 방법들이. 그 방법은 꼭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거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. 아, 네네. 네네. 아, 그다음, 네, 그건 비밀이고요. 또 그 집에서 부쩍이나도 행복하게 살고 했는데 새로 이사를 갔어. 근데 막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막 싸움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맨날 감기가 앓고 막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그런 집들은 빨리 팔고 나오세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주면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지 마세요. 현관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하고 맞붙이는 문은 집은 사지 마세요. 문길이 마주친 집은 사지 마세요. 거기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. 세 번째 꿀팁은 귀난집 사지 마세요. 귀난집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잖아요, 아파트들은. 근데 중간에 이렇게 먹어갖고 마루목구라든지 육각형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된 집들이 있어요. 그런 집들은 사지 마십시오. 그런 집 사시면 우환이 될 겁니다. 우환. 돈은 못 법니다. 아셨죠? 알겠습니다. 네, 그런 꿀팁은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비밀로 했던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혹은 더 이사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.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드리면 되는 걸까요?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정직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 제가 아는 한도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정직한 무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